안녕하세요, 김질수예요. 오늘은 식재 작업 4일차입니다.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죠.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게 나무의 지지대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보통 가로수나 공원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나무에 지지대를 3개를 심어놓고 나무의 길다란 목대 부분에 이렇게 세워두면 됩니다. 나무가 다치지 않도록 목화마대로 이렇게 한번 감싸기도 하고요. 이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을 하는 이유는 나무가 바람에 의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나무가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게 되면 뿌리 쪽으로 공기가 들어가고, 잔뿌리가 공기를 만나게 되면 생육을 멈추고 시름시름 알타가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파리가 많이 달리고 나무가 어느 정도 굵은 녀석들은 반드시 이렇게 지지대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 지지대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뒤에 철사를 끊어서 풀어주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근처에서 사과 농장을 하는 과수원 사장님께서 지지대를 설치하고 계세요. 나무 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할 게 많고 손이 많이 갑니다. 과수원에서는 행여 혹시라도 있을 월동 문제 때문에 나무들에 일일이 다 수성 페인트를 발라주거나 지프로 월동 나기까지 준비한다고 하십니다. 참 쉽게 되는 게 없죠. 오늘 심은 63주에 지지대를 다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 정원의 윗부분에 복자기 단풍이 심겼습니다. 과수원 사장님이 지지대를 만드는 동안 저는 나무에 물을 한번 다시 줬고, 그 윗부분에 마른 흙을 덮어서 혹시라도 뿌리에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마감을 칩니다. 뿌리에 바람이 들어가면 나무가 죽는다는 거 제가 수도 없이 말했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아래쪽에서는 키가 작은 녀석들의 식재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계획대로 아주 잘 되고 있어요. 키가 작게 자라고 꽃과 열매가 예쁜 낙산홍과 산수유 같은 녀석들은 비탈면 앞쪽에, 저번에 심었던 무궁화 옆에 쭈루루루 모아서 심었습니다. 이 녀석들도 자리를 잡고 나면 가지가 넓게 펴지면서 예쁜 꽃을 보여줄 겁니다. 심었으니까 또다시 물을 줍니다. 제발 죽지 마라. 자,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나무의 식재에도 어느덧 끝이 보입니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이 남자한테 좋다는 산수유를 보고 새들이 몰려오겠죠? 단의 입구에 있는 구상나무를 배경으로 이팝나무와 개수나무, 꽃사과가 중앙에 자리잡고 있고, 전에 심었던 화살나무의 옆에는 낙상홍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삼목련과 자작나무가 심어져 있고요. 개수나무가 자랄 겁니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매서운 홍천의 바람에 삼목련이 다치지 않도록 삼목련에도 커다란 지지대를 세웁니다. 와우. 나무를 심기는 다 심었는데 이제부터 매주 두 번씩 나무에 잔뿌리가 잘 발달할 수 있도록 물을 줘야 됩니다. 뭐 이렇게까지 안 해도 살 녀석은 살겠지만 그냥 방치하는 건 예의가 아니죠. 4일간의 공사 끝에 민둥산이었던 정원에 단풍이 들었습니다. 부디 죽지 말고 잘 커라.
이로써 이번 가을에 정원의 식재 작업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작나무 150주, 진달래 80주, 5점짜리 나무들 35주에 마지막으로 오늘 심은 63주. 많이도 심었네요. 이제는 이 녀석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죽지 않고 잘 자라게 관리하는 게 남았습니다. 여기에 색칠되지 않은 나머지 녀석들은 내년 봄에 심을 겁니다. 폭이 1m가 넘는 대왕 느티나무도요. 정원을 시작하면서 전문 조경업체를 끼지 않고 제가 직접 시공을 한 건 비용이나 시간의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게 재밌기 때문입니다. 노지에 심는 식물은 그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고 또 비슷한 종이라고 할지라도 환경에 따라서 꽃을 일찍 피우거나 늦게 피우는 미묘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못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전형적인 조경하고는 다른 저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보기 위함입니다. 다 똑같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저는 운동하는 거랑 동식물 키우는 게 어릴 때부터 취미였는데 취미를 둘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재밌게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여러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 회초리 같은 묘목 심기에 적당한 날씨니까 한 그루라도 사다가 한번 심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이거. 쉴 새 없이 공부하고 운전하면서 연못도 만들고 정원도 만들다 보니 벌써 이렇게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단풍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게 신기해요. 요즘에는 어딜 가든 나무만 보입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텅 빈 제 정원도 천천히 가꾸어 나가다 보면 방금 보셨던 멋진 숲이 될 수 있겠죠? 오늘의 영상, 그리고 올해 마지막 나무 식재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많이들 물어보시는 나무 식재 비용에 관한 영상은 따로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줄수였어요. 뿅!